짬 타이거 안면무 색감. 아까 이렇게. 이렇게. 짬 타이거가 식빵 구울 때. 심량이. 나 저런 고양이 본 것 같아. 간대 있는 냄새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가 애들이 좀 약간 부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많이 먹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염분 때문에 찐 거잖아요. 저도 뭔가 이 도시에 안 맞는데. 아 고양이에요? 뭔가 잘못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고양인데 인간 음식을 먹었나? 내가 그렇게 많이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빠는 그냥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빠 때문에 쪘어 나도. 그죠? 서로 탓을 하고 있어. 그죠? 디제이 따라가요. 또 살 톡스가 좀 있어요. 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살 갑자기 빼면은 그래서 확 늙어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살이 있어야 이제 밤샘 중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소리 주머니예요 사실상. 새벽까지 방송하고 배영인데 얼굴은 치명이 더 피곤해 보이네. 이게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도 그 눈 때문에 무조건 여기, 피곤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여기가 아예 그냥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침착맨의 먹방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볼 때 왜 저렇게 맛 없게 먹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보면 미간, 인상을 쓰면서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간이 아예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있어요. 아 생각을 하려다가 보면 이게 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말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운동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는 거. 아, 그 운동 부족. 근육이 없으니까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입으로 내용 텍스트들을 그냥 따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 밝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먹으면서 맞아. 저는 실제로 진짜 좋아서 칭찬을 한 게 거의 90인데 실제 칭찬인데 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리는 건 틀리진 않아요. 아니, 돌리는 진심으로, 건 맞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돌린대요 자꾸. 돌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먹을 때 기본 옵션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선생님 이 사람을 띄워주려고 막 이러는데도 돌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예. 네. 아주 씁쓸한 칡뿔이 그냥 생으로 뜯는 것처럼. 그리고 말은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꿀떡 삼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은 술술 넘어가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다가 이렇게 삼키거든. 그럼 인상이 절로 쓰이고 또 또 맛없는 거 먹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하,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인상을 쓰기 때문에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뭐 생각하면 자꾸 인상을 써요 이렇게. 이게 기안하고 살면서 많이 생기거든. 기안팔사 작가님하고 살면 이게 디폴트예요. 아하 인간을 관찰할 때 네. 희민이가 이제 불러요. 왜? 방어기제예요? 약간? 쓸데 없는 얘기 하지 마. 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니 그건 것 같아요. 아니면 자세히 관찰해야 돼서 이게 인간이야? 뭐 이렇게 보는? 아니 또 이상한 소리는 하겠지. 아 공매도 듣지도 미리, 않았는데 미리 짜증 나고 듣고 미리 때려놓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좀 인상 쓰는 버릇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집에 항상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미리 화를 내는 거군요. 네. 잘 때도 이렇게 자. 일어나면 형 갑니다. 왜? 계속 이러고 살았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한 사람의 어떤 표정 자체를 잠시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가 결정했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닌가? 기한을 빙자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표정을 짓고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요. 이게 간혹가다 그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가벼운 걸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천재예요.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성재형은 왜 계속 인상 쓰고 있음? 한번 따라해봤어요. 완벽한 침착만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아,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상을 쓰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끝에 눈꼬리가 되게 표독스럽게 그죠? 올라간다. 이, 네. 눈꼬리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죠? 이게 근육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올라가 이게 눈썹이 올라가 같이 딸려 올라가나 봐요 눈꼬리가 다시 뭐 그죠? 눈꼬리가 올라가 여기가 짧아요. 이게 눈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버려 그냥. 인상이 바뀌네.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만 여기가 잘 안 올라가는 엄마. 거죠? 여기가 배고만 이거 80년대 미국 방송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막해! 떡지석에 떡지석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죠? 무슨 딱지! 코딱지 뭐예요? 나 전혀 모르겠어요. 레퍼토리 있어. 무슨 딱지! 너도 모르겠어? 우리 둘만 아는 건? 아시죠? 나 알지. 안산에서만. 침착맨은 지금 아직 30대죠? 저는 예, 39입니다. 예. 한국 나이로 39. 40대가 되면 뭐 좀 달라질 것 같은가요? 그 작가님이 40대거든요?
별로 달라진 거 없던데요? 제가 작가님의 30대와 40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성장이 멈추는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한 30대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것 같아요. 30대까지 딱 만들어진 게 40대부터는 쭉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확실히 쭉 보면 방송국 사람들이 좀 동안이긴 해요. 출연자가 아니더라도 예. PD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좀 다른 데서 보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좀 동안이긴 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예. 아무래도 방송국은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신체 좋은 것도 많이 그 영양분도 바르고 하잖아요. 그 성분이 공기 중에 함유돼서 조금이라도 좀 입자가 좀 하나라도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동안 DNA가 연예인들의 어떤 그 화장품 좋은 그 제품들과 함께 나왔어. 되게 좋은 재료를 바를 거 아니에요 얼굴에. 예, 그렇죠. 예. 그게 피부 중에 흡수돼 있다가도. 극미량. 살길이 뭐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나가다가. 카메라 마사지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그쵸. 공기 예. 중에. 공기가 다르다, 방송국과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조금은 더 젊지 않나. 아, 약간 동안 비말들이 방송국에 떠나는다. 비말이, 비말이. 학계에 보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그대로.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기적의 의학 논리.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가 이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는 증명을 해내라? 증명을 해보자고요. 증명하는 건 내 일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일이다. 의학계의 일이고. 저는 한번 설을 한번 던져본 겁니다. 아, 증명은 니들의 일. 근데 일리는 있죠. 뭐 저도 문과다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면 그리고 뭐 마스크 같은 거 써서 막 쬐잖아요. 네. 그 기운 그대로 와가지고 좀 따끈따끈한 상태의 피부가 이 그 방송국 그 실내 공기를 좀 조금이라도 데핀다면 영향이 있잖아요. 마스크팩도 얼굴에 어떻게 보면 대고 있는 것으로 인한 침투 효과니까. 그죠, 그죠. 공기 중에 뭔가 미량의 성분들이. 왜냐면 여기 피부가 뜨끈뜨끈한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쵸. 그럼 방송국 공기를 이렇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캔으로 상용화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따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SBS는 좀 그런 식의 사업을 왜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야, 그럼 목동 집값 더 오르겠네. 아니 상암이죠. 상암은 완전 밀집. 상암이 더 많나요? 미쳤죠 거기 상암. 상암과 목동 완전 폭등이네. 그 빈캔 일단 그 모아놓으세요. 상암 가게. 아, 왜 재활용해야 돼? 거기다 담아야죠. 에코 프렌들리. 응. 상암 갈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다 담아서. 자, 목동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기를 쬐고 가는 침착맨 계속 동안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젊어져서 갑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일리 있죠, 근데 솔직히. 그럼 동안 DJ와 같이 일하면 거의 뭐 그거는 진짜 근데 관리하는 DJ랑 그러면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살찌는 어떤 성분이 백태님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죠. 저도 쪘어요. 백태님 때문에 겨우 2주에 한번 먹으면서 배송전을 쪘다.